캠핑 열광시대. 캠핑 시장이 확대되면서 캠핑의 종류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캠핑 문화와 자전거가 결합한 자전거 캠핑은 몸도 마음도 가볍게 떠나는 캠핑이란다. 예, 저 계절이 이거 봄철이 다가와서 포근해져서 예. 산기운을 받아서 우리가 여기서 일화할 예정입니다. 진정한 캠핑의 고수는 장비를 줄이는 법. 최소한의 장비로 캠핑을 즐기는 것이 자전거 캠핑의 특징. 남향이 이쪽이니까 이쪽에 햇빛이 잘 들고 때문에 다양한 멀티 제품을 활용하는 것이 필수란다. 그야말로 야생에서 최소한의 장비로 캠핑을 즐기다 보니 유사시 대비책 또한 특별하다 못해 유별나다는데. 취사가 불가능한 산에서는 끼니 때우는 것이 문제. 그걸 해결해주는 게 바로 이 종이. 식용 잉크와 천연 종이 소재, 비타민까지 함유돼 있어 든든한 한 끼 식사로 손색이 없단다. 달짝지근한 게 피로 회복도 되겠는데 이게 단맛이 나와서. 산 속에서는 해가 지기 전에 미리 잠자리를 준비해야 한단다. 근데 갑자기 멀쩡한 자전거 앞바퀴는 왜 뛰어버리신데요? 야? 아저씨. 이게 자전거 캠핑용 텐트라고 하는데요. 예. 자전거만 있으면 어디든 텐트 설치 가능. 자전거의 앞뒤를 이용해 앞뒤로 텐트를 고정시키는 방식의 자전거 텐트는 무게와 부피를 확 줄여 자전거 캠퍼들의 짐 부담을 덜어준다고. 배부르고 편안한 것보다는 몸과 마음의 여유로움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자전거 캠핑. 자전거 여행하려면 가벼워야 되고 예. 폴대를 쓰는 대신에 자전거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자전거 도난도 막을 수 있고 예. 아주 최적화된 텐트입니다. 밤새 쌀쌀한 산속 날씨를 견디기 위해서는 텐트 외에도 다양한 장비들이 필요한데 자전거 캠핑에서 빠질 수 없다는 또 하나의 필수품 등잔. 크기가 작다고 예쁘지 마라. 연결된 매트에 공기를 몇 차례 넣어주면 얇은 매트가 금세 두꺼운 매트로 변신하니 이것만 있으면 산속이 아니라 시베리아 벌판에서 노숙해도 되겠어요. 에? 아이고 신하게 생겼네. 자, 에어매트입니다. 밑에서 한기가 올라오니까 한기를 차단해주는 이제 자전거 후레쉬에 빈 우유통을 씌워주면 랜턴으로 변신. 빛나는 아이디어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다. 자전거 라이트로 평소에 쓰다가 네. 이제 저희가 야영에서는 이런 것도 필요하니까 랜턴이 네. 또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조립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지금.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것이 바로 자전거 캠핑의 기본 철칙. 네, 네, 네. 자, 잡니다. 예, 조금 쉬죠. 예. 근데 우리가 자전거 타면서 하는 캠핑은 자기 체력으로 그 짐을 싣고 오기 때문에 가장 자연 환경과 밀접하게 접할 수 있어서 더 그 친환경이나 무공해를 느낄 수 있습니다.